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조선공업 사양산업론이 팽배한 적이 있습니다. 차이나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막 추격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양산업이 때문에 뭐 폐쇄할 조선소는 폐쇄하고 생산능력을 감축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배경에는 산업이 60년대에는 우리가 신발, 섬유, 의류 산업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뭐 동남아나 중국한테 경쟁력을 뺏기고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는 철강산업, 가전산업도 중국한테 추월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넥스트, 다음은 조선산업이다. 이런 조선산업 사양론이 팽배했는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배경에는 또 조선산업은 초기에 유럽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70년대부터 일본이 막 추월했고 유럽을 추월했고 그 다음에 한국이 따라가서 일본을 추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음은 중국 조선산업이라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나서 보면 이런 조선산업 사양론이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선 금년도 우리나라 3대 선사 K빅3 조선의 수주를 보면 수주 목표 대비 다 초과 달성했습니다. 한국 조선 해양은 무려 뭐 128% 이렇게 뭐 초과 달성했고 대우조선 해양, 삼성중공업도 다 100% 이상으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자, 그럼 이 K조선의 저력이 뭐냐? 이렇게 보면 조선 산업의 구조를 보면요. 제일 아래 저 부가지선이 벌크선입니다. 8만 톤급 하나 뭐 수주하면 한 4천만 불. 그 다음에 유조선 10만 톤급 하면 한 6천만 불. 그 다음에 초대형 유조선을 수주하면 한 1억 불. 그 위가 초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그건 한 2억 불까지 됩니다. 우리 K조선이 거의 뭐 독점적으로 수주한 LNG선은 무려 2억 5천만 불이나 됩니다. 근데 제가 거제도도 가보고 우리나라 조선소를 운영해본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중국이 벌크선하고 초대형 유조선까지는 따라왔답니다. 그러니까 초대형 유조선 1억 불까지는 따라왔는데 아직 초대형 컨테이너선하고 LNG선은 중국이 아직 멀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금년도에 아마 중국이 물량 기준으로 세계 1위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물량 기준인데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실속이 없는 거죠. 뭐 벌크선 8만 톤급 6척 건조해봤자 우리나라 LNG석 한 척인 2억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K조선이 왜 이렇게 중국의 맹렬한 추격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느냐 하면은 세계 조선 시장이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면 뭐 친환경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갖고 금년에 LNG선하고 컨테이너선 수주가 세계 전체 수주량의 3분의 1을 차지한 겁니다. 이게 우리 K조선이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벌크선은 전 세계의 13%, 유조선은 5.5%, 그나마 벌크선은 전년 동기 대비 60% 수주가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유조선은 사상 최저로 신규 수주가 감소했어요. 이거는 뭐 친환경, 친에너지 그러니까 뭐 유조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세계 조선 시장 구조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움직일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유리해야 됩니다. 왜냐면 클락스 리서치, 영국의 그 기반을 둔 해양 조선 분야 전문 기관인데 앞으로 신조선 간 추이를 보니까 LNG선은 계속 상승한답니다. 탱커선하고 벌커선은 계속적으로 하락세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K조선에 유리하고 차이나 조선에 불리한 거죠. 참고로 중국 조선 산업은 수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벌크선이 무려 55%입니다. 이건 건조 기준이고 탱커가 23%, 신규 발주 기준으로 컨테이너선이 36% 차지해요. 그러니까 중국 조선 산업의 주류가 저부가가치선이 벌크, 탱커, 그 다음에 중소형 컨테이너선인 겁니다. 근데 또 중국이 좀 안타까운 게 중국 조선공업협회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신규 수주를 이렇게 집계해 보니까 38%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차이나가 이렇게 우리를 따라오는데 지금 굉장히 멈칫멈칫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K산업하면 땡큐, 프레지던트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두다. 저분한테 우리가 진짜 고맙다고 박수 착착 쳐줘야 돼요.
저분이 전 세계에 야, K산업의 납기 준수, 한국에 뭐 주문하면 약속을 지킨다는 거 전 세계에 그냥 확 선전해줬습니다. 저 사진은 우리 그 자주포하고 이 K2 흑표전차가 폴란드에 쫙 갔어요. 아니, 한국으로 마중 나온 사진 아닙니까? 폴란드 대통령이. 저 사진을 보면 세계 모든 바이어들이 느끼는 게 아주 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K조선의 두 번째 전역은 빠른 낚기입니다. 배를 빨리 져요. 일반적으로 한국은 1년 반이면 배 짓는데 중국은 아주 빨려 2년이고 늦으면 3년. 심한 경우는 언제 배가 완성될지는 개런티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선주들이 비록 중국의 성과가 K조선보다 10% 내지 15% 싸더라도 우리나라한테 오죠. 왜냐면 금융비용 이런 거 다 계산하면은 싼 게 비지떡이거든요. 참고로 K조선을 수주하는 4대 외국의 그 선주는 그리스가 우리의 최대 그 고객입니다. 참 땡큐 그리스입니다. 52척을 그 수주했고 전 수주의 20%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일본, 3위, 영국, 노르웨이 다 모두 해운 강국들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전력은 낙기 준수입니다. 약속은 지킨다 이겁니다. 근데 이 차이나로 갔던 뭐 이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독일 선주들이 학을 떼는 게 약속은 못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 12월 달에 프랑스의 그 선주가 중국의 유명한 조선소하고 벌크선 한 척을 건조하기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이 2년 후에 인도해 주겠다. 그러면 2024년 12월에 이 배가 인도돼야 되거든요. 그럼 프랑스의 선주는 이 배가 인도된 거를 예상해서 화주들하고 장기 수송 계약을 미리 맺어놓습니다. 예를 들어 뭐 프랑스의 뭐 이 철강 회사가 호주에서 철강석을 수입하는 거를 그러면 2024년 12월에 배가 인도되니까 2025년 1월부터 이거를 한 2년간 장기 수송 계약 가지고 맺어놓거든요. 이게 모든 게 짜여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배를 주문했다가 2024년 12월에 인도가 안 되면 이게 계속 빵꾸가 이어지는 거죠. 조선소가 선주에 대해서 빵꾸를 내면 선주는 화주에 대해서 약속을 못 치니까 클레임이 화주가 선주한테 클레임 건 거, 선주가 조선소에 클레임을 거는데 문제는 중국의 법원이 여기다 제소해봤자 하세월입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 입니다. 네 번째는 아직도 우리 그 경영자, 근로자들이 고객 감동을 시키는 회사에 대한 열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거는 제가 거제도에서 이 조선소 간부하시는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거제도에 가시면 굉장히 좋은 호텔이 있어요. 이게 왜 거제도에 좋은 호텔이 있냐면 되게 배를 짓 때 선주들이 자주 와서 이렇게 배 짓는 모습을 보면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선주가 와서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배 짓는 거 보고 우리 그 조선소 관계자들한테 이거 좀 선장실을 크게 해달라, 화물료, 화물칸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이제 금요일 오후에 설계 변경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의 선주는 금요일 날 오니까 뭐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쉬고 뭐 이 사람들이 대개 프랑스 기준으로 한 일주일쯤 설계 변경한 설계들을 갖고 오겠지 하는데, 이 양반이 주말에 쉬고 월요일 날 딱 하면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로비에서 전화가 딱 온다는 겁니다. 딱 내려가 보면 완전히 이거 변경한 설계도로 딱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주말에 우리 근로자들이 쉬지 않고 프랑스 선주가 요구한 설계도 변경을 열심히 일해갖고 월요일 날 딱 갖다 놓으니까 그냥 프랑스 선주가 뿅 하는 거죠. 이거 고객 만족이 아니고 고객 감동입니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꼭 조선소가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산업 현장에 계신 관리자, 근로자들이 아주 열심히 하는 게 이게 또 K산업의 또 다른 경쟁력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3대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LNG선을 건조해본 경험이 있는 조선소는 딱 하나입니다. 후둥 중화조선이랍니다. 이게 그나마 이제 제일 앞선 조선소인데, 이 중국에서 LNG선을 건조한 배가 동남아에 가다 섣버렸어요. 섣버렸습니다. 배가 LNG선이면 그 이 손해는 게 엄청난데 이거 갖고 와서 고치려고 그러는데 이 구조상으로 설계가 잘못돼갖고 고치지 못하고 아주 배를 그냥 버려버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엄청난 낭패죠. 선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차이나에 안 가고 그나마 이 싼 맛에 이끌려서 차이나에 갔던 선주들이, 유럽, 그리스, 일본 선주들이 다시 우리 K조선이나 K산업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제 배를 인도하면은 통상 1년간은 하자 보수 기간이 됩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배를 아무리 잘 줘도 이렇게 뭐 고칠 데가 많다 봅니다. 근데 우리 K조선에 이렇게 오면은 1년 동안에 한 100여 군데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마이너한 걸 고쳐주는데 중국의 수지하면 그게 200군데, 300군데로 이 하자 보수도 엄청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 낭비, 비용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숙련 노동자들인데, 아, 중국 조선소의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싼데 생산성이 낮고 과당 고용됐는데 요것도 대련에 투자한 우리나라 조선 관계자한테 제가 직접 이야기, 들은 이야기인데 우르르 이렇게 이 뱃속에 들어간답니다. 작업을 하라. 근데 100명이 들어가면은 이 뱃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답니까? 안 보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한국 기준을 보니까 100명 들어가면은 한 30명 열심히 일하고 70명은 핸드폰 보고 어설렁하고 밥 먹을 때 되면 우르르 나오는 것 같답니다. 그리고 중국 근로자들 독특한 게 이렇게 줄을 쫙 쓰라 그러면 줄을 정확히 쓰지는 못하더래요. 근데 우리 한국 근로자들은 줄 잘 쓰거든요. 근데 이 우리 근로자들 줄 쓰는 거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게 GM 코리아 사장을 한 링 라일리엄이 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분은 이제 GM의 여러 세계 여러 회사에서 근무해봤는데 한국에 와서 이 근로자들을 GM 코리아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보니까 이 줄 쓰라 그러면 잘하고 집합하라면 빨리 집합하더래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well disciplined.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 GM 코리아 사장이 생각해보니까 한국의 근로자들 모두 다 베테랑. 군대를 갔다니 애부군인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일단 줄은 잘 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숙련 노동자 질과 어떤 훈련도 이런 게 참 다른 거죠. 자, 그리고 K조선이 잘 나가면 내친 김에 최고의 고부가치 선박인 호화 크루즈선도 우리나라 건조하면 안 되느냐? 뭐 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평생 거제에 대해서 배를 지은 분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초호황 크루즈선 못 짓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회사인데 한번 크루즈선에 도전해보겠다 유럽의 그 회사를 인수했다고 손 들고 나온 회사의 사장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더니 이 조선공업은 기본적으로 10빌딩입니다. 이렇게 뭐 5층, 10층 높이로 배를 촥촥 철판 찍어서 올리는 건데 크루즈선은요. 7성급 호텔입니다. 7성급 호텔. 여러분 저 아이콘 오브 더 시라는 크루즈선 저 보세요. 저게 무슨 배입니까? 배입니까? 저게 뭐 데크에 수영장 있고 뭐 놀이터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런 거는 이게 조선 고업이 아니고 문화래는 거 컬처. 컬처를 우리가 못 따라왔는데 특히 저 크루즈선 내부를 보십시오. 저게 호텔 내부보다 더 복잡하고 호화로운데 요 초호화 크루즈선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자재하고 노하우를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몇 개 회사가 딱 독점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한국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잘 그 이 물건을 팔지도 않고 노하우도 이전 안 해주기 때문에 크루즈선에 도전했던 운해 회사가 손 털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조선이 이제 일본이 그래도 조선 대국일 때 한번 초호화 크루즈를 맹길어 보겠다고 도전했다가 1조 원 손해보고 손 털고 나왔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유럽 국가가 러시아부터 PNG로 가스를 못 받으니까 이게 이제 중동에서 수입하려니까 LNG선 수요가 팍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K조선이 벌써 이 LNG선 짓는 게 몇 년 후에 독구가 다 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나가 떡국을 먹고 있어요. 차이나가 떡국을 먹은 게 뭐냐? 금년에 차이나가 무려 LNG선을 45척을 수주했습니다. 그게 뭐냐? 차이나가 실력으로 수주한 게 아니고 우리 K조선이 꽉 차고 수주를 못 받으니까 다급한 유럽의 선주들이 차이나로 간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LNG선 수주에 금년에 20%를 차이나가 수주했는데 LNG선 수주 측면에서는 차이나가 작년보다 5배나 많게 LNG선을 수주한 거예요. 완전히 한국 덩뽕 거죠. 그럼 우리가 약간 우려하는 게 이런 식으로 차이나가 LNG선을 지으면은 벌크선이나 탱커에서 우리를 따라 마시지 언제고 LNG선에 도전할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차이나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LNG선을 건조해본 경험이 있는 조선선은 후둥중화조선인데 이 후둥중화조선이 한 회사가 45척을 다 소화 못하거든요. 한국의 대형 조선소들이 지금 불란스하고 기술 뭐 협약하고 난리 났습니다. 뭐 LNG선을 한번 잘 건조해봤다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초기에 막 이 대량으로 건조하다 보면 시행착오 많이 나기 때문에 과연 이 45척을 잘 중국이 소화해갖고
유럽 선주에게 인도할 수 있을지, 이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 K조선은 이미 포스트 LNG선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LNG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LNG를 운반하는 LNG 운반선하고 LNG를 추진용으로 쓰는 LNG 추진선이 있는데, 지금 우리 K조선은 뭐 어디 분야에 집중적으로 리서치하고 있냐면 친환경 선박 있지 않습니까? 수소를 연료로 쓰고 암모니아 연료전지를 쓰는데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 주자랍니다, 우리 K조선이. 그 다음에 이제 선박도 자율주행 선박 쪽으로 가는데, 뭐 IT하면 우리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K조선이 앞날에 참 다행인 것이, 이 조선공업의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이 옛날에는 굉장히 길었어요. 몇십 년인데, 요새 뭐 친환경, 탄소중립, 뭐 자율주행 선박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이 빨라집니다. 빨라지면은 당연히 K조선한테 유리해져. 빨리빨리 변하는 기술을 선두주자가 빨리빨리 기술 개발하고 선점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K조선의 앞날은 밝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